이렇게 하면은 이거 잡아드리고 네. 앞으로 오셔서 그냥 이렇게 다 닦아주세요. 아, 네네. 먼지들 이게 사실은 조금 깨끗하긴 한데요. 네. 꺼내 보시면 굉장히 먼지가 많죠. 엄청 먼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전제품 저런 데 다 달라붙어요. 아, 밑에 좀 구멍 있는데도 다 하는 거군요. 이게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요. 1단계예요. 지금은 그래도 1단계. 조금 비교적 깨끗했는데 사실은 드러내자마자 이 바닥이며 겉면이며 굉장히 더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1단계로 한번 청소를 해주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인가 먼지를 제거하라고 그게 화재 원인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의 연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겉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화재와 연결되는 부분은 내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내부 먼지 청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부 청소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내부 청소하실 때는 우리 진공청소기 사시면 이런 노즐 많이 들어가 있죠. 네네. 틈새 노즐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네. 살 땐 저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쓰다 보면 저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맞아요. 없어져요. 네네, 맞아요. 잘 보관을 해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어졌다면 또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버리는 휴지심 있죠. 휴지심. 네. 네, 휴지심을 요 입구에다가 네, 찌그러뜨려서 네, 끼워주시고요. 그 앞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조금 모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해서 그걸로 해주시면 틈새 노즐 없어도 충분히 청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내부 청소 시작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보시면 내부 청소를 하기 위해선 네. 네, 잠깐 청소기를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얘가 좀 잘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그다음에 여기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열어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이버 있는 걸로요. 아, 그냥 네. 간단하게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드라이버가 어디 있는 줄 몰라. 드라이버 막 뒤져야죠. 서랍을 아니, 막 뒤져요. 그거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요 라디에이터 이 부분은요, 네네. 겉면 정도는 쉽게 집에서도 이제 가정 주부님들이 그쪽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드 빼고 해야죠. 지금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네네. 저희가 미리 몇 개를 빼놓고 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주부가 혹시 힘들다면은 남편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너무 편해요. 어렵지 네. 않습니다. 네, 요렇게. 아, 먼지가 세상에 먼지 봐. 저희 많죠. 아니 저게 이게 화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정도 먼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돌다가 우리 가족들 호흡기로도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게요. 네, 심각하네. 청소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정말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치워주세요. 우와. 틈새도 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요. 저렇게 먼지가 많으면 화재 위험도 있지만 전기료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느낌이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요 안에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노즐이 없다 하면은 그냥 요 채로도 네. 해주셔도 되거든요. 먼지를 네. 청소를. 먼지를 잡는 게 우선이네요, 일단.